있습니다. 이번에 낮게 잡았고요. 순식간에 낮게 깔리는 골! 낮게 깔리는 슈팅! 강채림 벼락 같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어떻게 이런 궤적을 생각해냈나요? 앞서 좋은 선방을 보여주던 유지수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궤적. 강채림이 지난 경기 자책골 유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낮게 깔리면서 들어가는 건 유지수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속도가 워낙 빨랐었기 때문에 선방해내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대로 강채림이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퇴 여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빠졌고요. 어허, 이거 애매한 공이 됐어요. 동점골이, 행운의 동점골이 박은선의 발에서 터집니다. 교체로 들어간 박은선, 다시 한번 베테랑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인천 입장에서 이 상황 보시죠. 헤더 클리어링이 뒤로 간 것을 김민정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흐른 공을 이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박은선이 살짝 밀어 넣으면서 그대로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서울에게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좀 궁금하네요. 30km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원에서 치열한 압박 통했습니다. 이하림이에요. 수비가 많지 않은 상황, 박사쪽 들어왔고 그대로 오는 발 닿게! 어허! 이하림 교체로 들어와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2.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가져왔고 그리고 박은선의 격한 축하를 받습니다. 이하림 후반전 하프타임과 동시에 교체로 들어왔는데요. 전방 압박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서울시청에게 필요했던 역전골을 선물해줍니다. 압박이 제대로 통했고요. 여기서 수비하는 홍혜지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과감하게 오른발 슈팅 그대로 반대쪽 골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아, 장유빈 선수 바로 달려오고 이어서 마더니 박은선의 다소 격한 세레모니까지 앞쪽으로 내보냅니다. 한 번의 침투 패스 목승열이 끊어냈는데 강채림이에요. 오른발! 다시 한번 공 살아있습니다. 결국에는 동점,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원점으로. 스코어 2대2. 남은 10분의 시간이 더더욱이 중요해지는 강채림의 득점. 이번 경기 멀티 득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아, 목승현이 제대로 수비 커버를 하지 못했고 첫 번째 슈팅은 유지수가 잘 나와서 막아냈습니다만 이 세컨볼 빈 골문을 향해서 넣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